딱딱한 덴탈검이 좋아요? 아니면 부드러운 덴탈검이 좋아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좀 딱딱한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아, 이건 너무 센 것 같아. 잘 안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양치의 중요성 컨텐츠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개껌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댓글에 개껌은 뭐 효과가 없다, 개껌만 잘 먹여도 문제없다, 뭐 또 어떤 분은 양치 후에 개껌 급여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희가 또 제일 좋은 제품이 허니콤추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개껌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강아지 개껌, 그것이 알고 싶다.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는 뇌피셜이나 그냥 재미 위주가 아니라 논문 기반으로 팩트를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서 또 저보다 더 잘하는 우리 최민경 수의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오늘 정말 이 개껌의 팩트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개껌 왜 먹는 걸까요? 일단 많은 아이들이 양치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양치를 조금 대체해주기 위해 먹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아이들의 본능이 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씹는 본능을 조금은 해소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도 씹을 때 세로토닌이 나와요. 우리 머리에서 가장 큰 근육인 저작근을 움직일 때 안정감을 주고 불안을 낮춰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외야수들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공이 나한테도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보면 야구선수들이 계속 뭔가를 씹죠. 껌을 씹죠. 알게 모르게 껌을 씹게 되면 저작근이 움직이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사실 문제 행동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계속 씹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로 풀어줬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씹을 때 침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침에는 항생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입 마르면 뭐 입냄새도 심해지고 세균 더 많이 번식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씹으면서 침이 나오는 걸로 어느 정도의 나쁜 세균을 없애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개껌의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아이들이 이제 씹는 욕구를 풀어주는 것도 있고 치아 관리도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면 의심하시는 게, 그럼 덴탈추는 정말 치아 관리의 기능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문들이 좀 있죠? 네, 덴탈검을 급여했을 때 구강 건강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근데 일단 일반 건사료만 급여를 했고요. 어떠한 구강 관리도 해주지 않은 실험군이랑 똑같이 건사료 급여한 다음에 매일매일 덴탈검을 급여한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한 28일 동안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네. 네.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태랑 형성된 치석이랑 입냄새 그리고 치은염. 네, 치은염까지 전부 다 유의미하게 감소를 보였어요. 유의미한데요? 특히 치은염에서 네. 정말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치은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치주염이 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잇몸의 끝부분, 치아가 닿아 있는 부분에 염증이 시작되는 것이 치은염이고, 영어로 이제 진지바이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네요. 이 논문 말고도 9주 동안 매일매일 덴탈추를 급여하고 그 차이를 살펴본 논문도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치은염, 치태, 치석 전부 유의미하게 덜 생겼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덴탈추를 꾸준하게 급여한 사진이 뭔지 아시겠죠? 보면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치은염인 것 같아요. 네. 잇몸과 이빨이 닿는 부위의 그 빨간 선, 그게 치은염인데 이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덴탈검 성분 중에서 그 헥사메타인산 그치. 나트륨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치태가 쌓이고 침 속에 있는 뭐 미네랄, 뭐 칼슘 같은 거랑 만났을 때 치석이 좀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칼슘과 이 헥사메타인산 나트륨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치석으로 갈 거를 얘가 미리 이제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태가 칼슘과 못 만나게 하면서 치석이 되는 거를 막아준다. 그런 거죠. 당연히 뭐 저희 허니콤추에는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게 보호자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VOHC라고 미국 치과협회에서 인증마크 있잖아요. 네네. 그 마크를 보면 리듀스라고 써있는데 빌드업을 감소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이미 생긴 치석이 사라진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개껌이 있으면 우리도 치과 가서 스케일링 안 해요. 우리도 그거 먹으면 되지.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생긴 치석은 없어지지 않고 스케일링이 유일하다. 우선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덴탈출만 먹여도 될까요? 양치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덴탈치여도 정말 양치랑 동등한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논문에서는 양치와 덴탈껌이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는 가지고 있다라는 논문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양치질 했을 때 70.3%의 세균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리스틱이라고 그 한우 스틱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그 딱딱한 거. 네, 그거는 60% 정도 감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덴탈껌을 먹었을 때 한 약 55% 정도 세균이 감소했다고 해요.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이 논문에 따르면 덴탈껌이 양치질에 한 78% 정도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라우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죠? 가장 효과가 좋은데? 네, 이게 사실 생뼈예요. 아마 생식하시는 이제 보호자님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실험이 미국 실험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20kg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생뼈를 통으로 먹어도 애들이 이빨도 크고 그래서 좀 잘 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한 5kg 미만의 소형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먹으면 위를 뚫을 수가 있고요. 장을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죠. 네. FDA에서도 이 장폐색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뼈 급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사실 세균을 줄이는 걸로 실험을 한 거지 치아에 입히는 데미지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논문은 아니란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집 개는 생뼈 먹어도 지금까지 괜찮은데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운전을 하고 첫 사고가 난 게 운전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면 제가 그 7년 동안 나 지금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이제 평생 사고 안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운전해도 교통사고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좀 크게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생뼈라는 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제가 있냐? 있다라는 거죠. 양치질이나 요즘 좀 더 안전하게 나온 덴탈 추들로 충분히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쪽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허니콤추는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손구멍도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우리입니다. 놀러옵니다. 그러면 어떤 덴탈출을 급여해야 되는 거죠? 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딱딱한 덴탈껌이 좋아요? 아니면 부드러운 덴탈껌이 좋아요? 예요. 일단 논문상에서는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지만 너무 딱딱해도 안 된다. 그냥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덴탈껌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남아있거든요. 네. 보통 생각하기에는 좀 딱딱한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과연 딱딱한 게 더 좋을지 아니면 부드러운 게 더 좋을지 저희가 한번 직접 보여 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좀 딱딱해 보이는 껌으로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 들어가면서 쓸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너무 센 것 같아. 잘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들어갔다는 거야. 여기까지. 딱딱할수록 이게 좀 더 안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려면 네. 더 많은 씹는 횟수가 필요하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얘는 씹어서 들어가면서 닦아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돌리면서 먹으면 돌리면서 네. 먹으면서 이 나선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닦아주는 느낌. 이것도 약간 보면 홈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냥 사출형이기 때문에 다 이런 모양밖에 모르는 거야. 그쵸. 기계에서 가래떡처럼 나오는 걸 이렇게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치아를 360도 둘러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이건 좀 잘 들어간다. 아까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이거 저희 제품 아니지만 아까 이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제 생각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비슷하게 옆에 이렇게 긁히고 씹히면서 되는 느낌. 얘는 저도 알아요. 이거 예전에 저도 이런 제품들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잘 들어갈 거예요. 잘 들어가는 편. 잘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쉽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허니콤추 같은 경우는 이건 사출형이 아니고 붕어빵처럼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좀 더 촘촘하게 아이들 그 사이즈에 맞게 이빨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씹었을 때 끝까지 잘 들어가죠. 잘 빠지지도 않는 적당한 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좋은 덴탈출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건 뭘까요? 사실 성분이죠. 물론 물리적인 구조로 대부분의 덴탈검들이 이제 치태를 좀 긁어낼 수 있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것도 어느 정도 치태를 제거해 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니콤츠 성분을 이게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린 허투루 하지 않고 덴탈추가 양치에 78%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높게 하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한 거죠. 어떤 성분들이 중요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헥사메타인산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그게 네. 이제 치석 형성을 억제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글루코아밀라아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빨 사이사이에 낀 그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해주는 성분이고요. 아밀라아제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탄수화물 분해 효소. 그리고 이제 라이소자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효소예요. 네. 근데 이제 세균을 조금 성장을 억제해주는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 들어있잖아요. 허니콤추라서 꿀향 나잖아요. 마누카꿀. 네. 그게 생각보다 정말 수의학에서도 많이 쓰는데 수술하고 염증 이런 감염 있을 때 맞아요. 그냥 마누카꿀 넣어요. 그냥 네. 꿀 같은 거 발라놓고 네. 그냥 드레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염증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염증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균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 저희 허니콤츠엔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제품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또 봤던 게 배 석세포라고 해가지고 배 껍질이 약간 오돌도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껌에 넣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 스피룰이나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백질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허니콤츠 배지에도 이 스피룰이나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너무 딱딱해도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된다. 어느 정도 중간에 굵기를 가지는 게 좋고 사실 뭐 구멍이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있을수록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 구멍의 크기가 우리 강아지의 치아 구조와 잘 맞아야 되고 성분들 중에 이 치태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허니콤츠를 만들 때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또 아이들마다 기호성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덴탈출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분명히 치아 관리에 효과가 있다. 저희가 계속 덴탈검도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매일매일 양치를 해주는 거예요. 양치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놀로플레이에 전문가 교육 양치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교육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시는데 이제 연습하는 동안에 덴탈검으로 조금 대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뇌피셜이 아닌 연구 결과와 팩트로 다가가는 놀러와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놀러 오세요. 안녕.